한창 TV 인기 검색어 TOP 7. 7위는 정재형 헌옷 가격. 숨겨놓은 예능감을 폭발시키며 미친 존재감으로 우뚝 선 파리지행 정재형 씨. 최고의 능력을 가진 뮤지션에게 단 하나 부족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패션 감각. 푸근한 게 아니라 이게 무슨 패션 코드까지 가. 그 티셔츠. 티셔츠도 목이 좀 늘어난 거. 손톱깎이로 이렇게 뜯어진 것처럼 구멍이 막 나 있는 거. 아니 그 티셔츠 데려서 입고 다녀요? 심지어 패션 종사자 정형돈 씨도 도전의 힘을 보였죠. 이건 뭐예요, 근데? 주셨어요? 화요일날 대화동화예요. 우리 헌옷 내놓는 날이니까. 이건 진짜만 한 400벌씩 있어. 그런데 이 티셔츠는 45만 원 상당의 프랑스 명품 브랜드. 이민호 씨도 같은 옷을 입었지만 느낌이 조금 다르죠? 정재형 씨, 빈티지 아닌 진짜 새 옷 맞아요? 빈티지, 다 새 옷이에요. 민호는 죽었어요. 6위는 박정현 MR 제거. 폭발적인 가창력과 멋진 무대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은 가수 박정현 씨. 저러다 되게 날개 생기겠어. 나날이 치솟는 인기에 급기야 박정현 씨의 MR 제거 영상까지 화제인데요. 박정현 씨가 부른 한 드라마 OST 세상 그 누구보다가 그 화제의 곡입니다. 과연 MR이 제거되면 어떻게 될까요? 박정현 씨, 이걸 들은 팬들에게 어떤 얘기 듣고 싶으세요? 기특한 마음으로 잘했어 정연아 이 말씀하시는 걸 정말 듣고 싶어요. 네티즌들은 그녀의 가창력에 소름이 돋는다는 반응인데요. 김태현 씨, 어떻게 들으셨어요? 스튜디오가 촉촉해지는 느낌. 5위는 손담비 김희철 자전거. 손담비 씨와 김희철 씨의 자전거 인증샷이 화제입니다. 한강에서 단 둘이 자전거를 타고 왔다고 공개를 해서 네티즌들은 과연 둘이 무슨 사이냐는 반응인데요. 손담비 씨, 김희철 씨하고 도대체 무슨 사이죠? 아, 안녕하세요. 섹션 TV 시청자 여러분, 손담비입니다. 연습생 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좀 오래돼서 한 7, 8년 됐고 또 그런 되게 편해요, 희철 씨. 아니, 친한 친구라면서 왜 희철 씨가 악마라고 한 거죠? 아, 재력이죠. 나 여잔데 너 왜 그러냐. 계속 뒤에서 같이 가자고. 이기는 사람에게 뭐 어떤 상이라도 따로 있나요? 아니, 그런 거 없는데 제가 사실 그때도 자기 힘들다고 떡볶이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떡볶이 사줬거든요. 결국 마음 착한 손담비 씨가 희철 씨에게 떡볶이와 순대를 사주면서 끝났다는 자전거 레이싱. 두 분 그냥 친구라고 하니까 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4위는 용준형 저작권이요. 내는 곡마다 히트를 시키며 대한민국 대표 아이돌로 자리매김한 비스트. 최근 구하라 양과의 열애를 당당히 인정한 연애돌 용준형 군은 비스트의 모든 랩 메이킹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런 그가 저작권료에 대한 깜짝 고백을 했습니다. 비스트 멤버 중에 가장 고소득자. 아. 소득을 남기는 않는. 네, 그렇죠. 아, 창작물이기 때문에. 저작권료가 좀 어떻게요? 소소해요? 네, 굉장히 제가 감당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이에 반해서 기광군, 광고와 예능에서 얻은 수입을 나눠야 한다는데요. 무슨 세탁 옆에서 춤추는 거야. 역시 김구라 씨 복선의 대가십니다. 어쨌든 능력 있는 남친을 둔 구하라 양이 부럽네요. 3위는 현아 혹평.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타고난 춤꾼으로 멋진 무대를 보여줬던 현아 양. 이 팀은 정말 오뚜기 같은 팀이죠. 금빛 드레스로 멋을 낸 현아 양. 다섯 번째 경연 무대에서 남기용 씨와 함께 탱고에 도전을 했는데요. 하지만 스텝이 꼬이는 등 계속된 실수로 다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스타카토도 조금 살지 못했고요. 음악만 탱고였고 사실은 어떻게 심사를 할 수가 없는 지금 지경입니다. 댄싱이더 스타에서 다섯 번째로 탈락할 팀은 현아 남기용 팀입니다. 아쉽지 않나요, 현아 양? 제가 많이 부족했고 그리고 연습도 잘 못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연습량이 항상 부족합니다. 항상 제맛을 느끼고. 댄싱 위더 스타에서는 볼 수 없지만 최근 버블 팝으로 컴백한 현아 양. 또 다른 무대에서 더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2위는 김연아, 소지섭, 관광의 별. 김연아 선수와 소지섭 씨가 한국 관광의 별로 선정이 됐습니다. 지난 14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만난 김연아 선수와 소지섭 씨. 두 분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 잘 어울리죠? 동반자 두 분, 김연아 씨, 소지섭 씨. 두 사람은 한국 관광산업에 기여한다를 인정받아서 이날 한국 관광의 별로 선정이 됐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피겨로 국위 선양을 한 것과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기여한 점으로, 그리고 소지섭 씨는 강원도 관광 홍보대사로 활동으로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작품으로 아름다운 한국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창 올림픽 유치 또 성공 축하해서
응원해주시고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김연아 선수, 소지섭 씨 수상 축하드려요. 7월 셋째 주 섹션TV 인기 검색어 핫7, 과연 1위는 무엇일까요? 1위는 이효리 대인배. 휴식기를 갖고 있는 이효리 씨가 최근 인도로 봉사활동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져서 네티즌들은 그녀의 외모만큼이나 아름다운 심성에 감탄을 했는데요. 소탄한 성격을 그대로 드러낸 공항 패션도 화제였죠. 한편 이효리 씨는 그녀를 향한 악플에 센스 있게 대처를 해서 진정한 대인배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컴백 중인 준비 중인 B 씨에게 효리 씨가 응원글을 남기자 B 씨의 팬이 그녀를 시기했는지 악플을 게재해 이에 이효리 씨는 센스 있는 멘션과 함께 소주병에 휴지로 면사포를 씌운 위트 있는 사진을 올렸는데요. 효리 씨 역시 최고예요.